네, 하여튼 저그 신종 코로나 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괜히 남들 걸린다고 다 같이 걸리지 말고 남들 걸리는 거안 걸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그 측량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측량부터 해갖고 자 여러분 책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거기 300, 자 보자 합병 350, 그, 35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56조. 지적 측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356조. 페이지 356조. 뭐에 관한 얘기예요? 지적, 측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측량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측량에 대한 기본 의의를 보게 되면, 측량은 왜 하느냐, 이제, 자, 의의가 있죠?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공부에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써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등록사항 중에는 뭐가 있는데 행정구역 소재, 땅번호 집원, 그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가 있다. 경계 좌표. 자 그러면 어디에 토지가 하나 생기면 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 소재하고 집원하고 지목은 뭐하고 이 소재가 변경된다든가 집원이 변경된다든가 이 지목이 변경된다 이것은 뭐하고 상관없어요. 측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측량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 측량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 우리가 하나 뭘 합병을 한번 더 집어넣어보자. 합병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합병도 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 측량과 상관없다 그랬죠? 그럼 측량은 왜 하느냐 하게 되면 토지를 공부에 등록하려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이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자, 만약에 토지가 있으면 이 거리를 뭐예요? 가로나 세로 거리를 정해갖고 이게 11m, 11m 측량에서 거리가 나오죠? 그럼 가로하고 세로 곱해갖고 면적이 나오니까 항상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대장이라는 공부에 등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자, 경계점을 잡아서 경계점을 잡아야지만 이 경계를 연결하니까 측량이 필요하죠. 지적도나 임야도 도면에 등록하기에선 측량이 필요하다. 좌표는 마찬가지예요. 땅값이 비싼 토지는 자, 일반적인 평판 측량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좌표를 이용해서 거리를 1cm까지 거리를 단위를 계산해야지만이 당연히 경계점 좌표도표에 등록해야지만이 0.1제곱미터까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경계점 좌표 뭐예요?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측량이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봤지만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어디에다가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등록된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사인과 사인 간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내 땅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서로 싸우면 가봐, 네 땅은 이만큼이다라고 뭐예요? 경계를 복원시켜줘야죠. 왜? 요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려면 당연히 소유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의를 알았으니까 거기 성격은 필요 없고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357쪽에 그 지적 측량 대상이에요. 측량 대상이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뭐예요? 대상을 공부할 때 어디서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이제 바로 봤지만 자, 시험 문제는 지적 측량 대상이 인것 아닌 거 나왔을 때 아닌 것만 확실히 외우자는 게 아닌 거 확실히 외우는데 주로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뭐하고 뭐하고 이거 이 합병하고 뭐예요 이 지목 변경 있죠 이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자 대상에서 뭐예요 측량 대상에서 뭐 아닌 거 외우자는 게 아닌 거 아닌 거두 가지만 외우자 뭐하고 뭐하고 시험 문제 주로 답으로 등장하는 게 합병하고 지목 변경이니까 이 합병하고 지목 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두 가지는 확실히 암기해놓고 자 문제를 기다리자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여기 여러분 대상 쪽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자 지금까지 이제 뭘 공부해 본거 지금까지 지적법을 공부하면서 이 지적법에 나오는 거 있죠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지적 확정 측량 그다음에 경계 복원 측량 있죠 쭉 이렇게 측량 쭉 얘기 나오는데 그 제목만 딱 보면 많이 내 눈에 익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두 가지나 제대로 외우자는 게 합병하고 뭐예요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 몇 페이지 다음 페이지 358페이지 358페이지 측량을 요하지 않는 하는 경우 있죠? 그거 별표 두시고 2번에 별표합니다. 2번 별표 두시고
자, 358쪽에 2번 측량을 요하지 않은 경우 별표 주시고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자,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 전에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해서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소해서 정하고 면적은 합병 전에 각 필지를 합산해서 그 필지 면적을 면적을 한다라고 쓰였죠? 그래서 따라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줄쳐주세요. 합병은 뭐라고?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없다. 합병 시에는 써 있죠? 뭐 측량할 필요 없다.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목 변경 있죠? 지번 변경은 지번을 바꾸는데 측량할 필요 없고 예, 지목 바꾸는데 방금 여기 설명한 대로 이렇게 보여요. 뭐 하고? 자, 토지표시 사항 6가지 중에 소재가 바뀌든 지번이 바뀌든 지목이 바뀌든 측량하지 않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이두 개가 나오니까 두 가지만 해도 꼭좀 봐두자. 그거라도 꼭 암기 좀 해두자. 그 얘기 지금.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물론 거기 문제가 측량을 실시할 대상이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 용어 중에 연속 지속도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 연속 지속도는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 연속 지속도예요. 이건 용어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답이다 보시고, 자, 하도 이제 뭐예요? 하도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답으로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뭐예요?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끔가다 이상한 거 하나씩 내는데, 이건 말 그대로 연속 지속도는 측량을 뭐 하지 아니하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이제 컴퓨터로 해갖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뭐예요? 컴퓨터로 이렇게 네이버 같은 거 지도 보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그러니까 올렸고 내렸다 하다 보면 이렇게 넓게 보이고 좁게 보이고 범위가 좁게 보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속도 임의하도 전산에 대한 지속도 임의하도를 뭐예요? 뭐해서 자, 이 경계점을 연결시켜서 보는 연속 지속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일람도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일람도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된 뭐예요? 종이로 된 곳인데, 자, 이 지속도 임의하도를 뭐예요? 자, 가로가 40cm, 사로가 30cm 있죠? 이거를 뭐예요? 몇 분의 10분의 1로 줄여서, 자, 가로 4, 세로 3cm, 이거를 뭐예요? 4장 이상을 이렇게, 자, 뭐 해놓으면, 이제 붙여놓으면, 그 지역에 있죠? 이 지역에, 이 도면상에 나오는 뭐예요?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하천에, 그런 시설물에, 자, 어디, 배치 관계를 한눈에 볼수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한일자, 한눈에, 볼람자, 일람도. 이런 거를 전산에 된 걸로 보는 게 연속 지속도예요. 그래서 연속 지속도는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그 359페이지 지적 측량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는 측량 방법이 여러 가지 이렇게 평판 측량부터 쭉 있다 그러는데, 이 평판 측량은 지금 어제 현재 실무전 안 써요. 평판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좀 드신 분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평판 깔아놓고 산발이 세우고 DOD에 대한 격자 모양 있죠? 이 격자 모양에 이제 거리를 산출하는 이런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기사분이 이 기사분이 뭐예요? 기사분이 요 격자 모양을 하게 되면 김씨 아저씨가 뭐 들고 이 뽀대 들고 있죠? 이 기사분이 뭐예요? 기사분이 아 김씨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거 옮기는 이게 옛날에 봤죠? 에? 이게 지금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언제, 어디 남아있냐면, 대학생 애들 토목과나 이런데, 그쪽 애들 그, 뭐 보는데, 그 중간고사 보는데, 이거 쓰지. 지금 이거 안 써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에 연결한 걸 우리가, 거기 옛날에 오리지널이 평판 측량이 아니라 컴퓨터하고 연결한 게 전자평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안 써요. 지금 많이 쓰는 게 전파기, 광파기예요. 외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로 따지면, 평판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자, 평판부터 시작해서 위성 측량으로 끝난다, 이렇게. 그 개수를 따지면 또는 그런 거 빼놓고, 거기 평판, 전자평판 둘, 경위 셋, 전파기 넷, 광파기 다섯, 사진 여섯, 위성 일곱 있죠? 그래서 일곱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곱 개라고. 또는 이 미신이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측량하면 치읓이니까, 측량 치읓이니까 일곱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맨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해서, 평판으로 시작해서, 뭘 시작한다가? 평판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뭐로 끝나요? 위성 측량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법 조문에 나온 말을 그대로 이제 쓰니까 만약에 위성 측량 뒤에 무슨 뭐 수준 측량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맨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고? 평판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난다고? 위성 측량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만 해주세요. 자, 이해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측량이 구분이 나오는데 측량 구분도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다만 개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측량 구분은 이 기초 측량이 있고, 이 세부 측량, 이렇게 구분을 해요. 세부 측량으로. 두개 구분합니다. 이 기초 측량은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이에요. 기준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측량에 필요해서 대한민국 전국 뭐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38도선 이 아래 자 125도, 127도, 129도 가상 원점인지 세워놓고 이 땅덩어리에다가 다 뭐예요? 자 수십만 개의 기준점을 설치합니다. 산에는 뭐예요? 돌 모양으로 화강암 있죠? 화강암 돌 모양으로 이렇게 자 설치해 산에다 등산 같은 거 하시죠? 이런 거 이런 거 보시죠? 여기 이게 설치해 놓으면 이 여기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 임야도도 작성하고 어? 자, 그 임야의 토지에 분할도 하고 이렇게 측량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도시지역은 뭐예요? 도시지역은 이렇게 돌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술 먹은 사람은 자기는 똑바로 하다 항상 얘기합니다. 돌이 올라와서 쪘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 전기가스 수도라는 원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지적 도곤점이라고 있어요, 도곤점. 어? 이렇게 도곤점. 자, 뭐 세종시 아니면 서울시 특별시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초 측량은 뭘 만드는 측량이에요? 예,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이다, 기준점. 그래서 이 기준점은 보통 우리가 세 개가 있는데 지적 뭐가 있고 지적 삼각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이 삼각점의 거리가 보통 한 자, 2에서 5km 사이니까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중간중간에 자, 설치하기 위해서 지적 삼각 보존점이 있어요. 지적 삼각 보존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은 뭐예요? 지적 도곤점이 있어요. 도곤점. 그래서 돌자가 들어가니까 아, 이건 뭐예요? 도시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세부 측량은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있죠? 분할, 토지가 받아된 거, 지적 확정 측량이죠? 복구, 지적 공부의 복구. 그 제목 타이틀을 가만히 연상하시면 돼요. 그때 그 세부적인 측량하는 게 그거다. 그죠? 자, 경계보건 측량,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 이런 게 다 측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기초 측량은 자, 거기 의 359페이지 기초 측량 의의 그래서 기초 측량은 일필치 위치를 정확히 하고 하자면 전체적인 위치 결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준이 되는 위치 있죠? 지적 기준점 표시 결정을 하는 총량이다. 아니죠. 자, 여기 보시면 거기 360페이지 2번 세부 측량이 나오는데 세부 측량은 자, 세부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토대로 각 필치의 토지의 형상을 평판 측량 방법이나 경위 측량 방법을 이용해서 평판 측량은 땅값이 싼지요. 경위는 땅값이 비싼 지역 있죠? 자, 이용해서 일필지의 경계점 좌표를 자, 결정해서 도면을 작성하거나 경계점 좌표 높이 등록하는 측량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이 세부 측량을 외울 건 없어요. 이해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여기 측량의 의뢰 및 검사 절차 있죠? 이쪽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잘 보지 않죠? 그래서 측량의 의뢰가 나오는데, 자, 지적 측량의 의뢰입니다. 왜 측량의 의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측량은 소관청에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청에 국가기관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 왜, 우리가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 자, 거기 뭐예요? 그 기업에, 아, 공사라고 하죠? 이런 공사에 뭐예요? 의뢰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지적, 측량, 수행자한테, 자, 수행자한테. 그래서 이 수행자는 일반 민간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측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사하고 그 민간인을 우리가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행자한테 국가기관이 아닌 수행자한테 뭐 하는 것이다? 의뢰를 하는 것이다. 그럼 이 지적측량 수행자는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뭐예요? 그 다음 날까지.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에. 무엇을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 지적측량 수행 뭐예요? 수행 계획서 있죠? 계획서. 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 그런 얘기 지금. 그럼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항상 의뢰는 수행자한테 하니까 만약에 소관청이 한다 그러면 틀리고 근데 측량 의뢰하는 것 중에 의뢰 못하는 게 있는데 절대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지적 재조사 있죠?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든가 검사 측량 있죠? 검사 측량 이 검사 측량은 자 이것은 뭐예요? 이 검사 측량은 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지 시도지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절대 누가 개인이 검사해달라고 할 수 없고 재조사 측량은 뭐예요? 누가 국장이 해야 될 일이지 개인이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거기 측량의 의뢰에 나오는데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해관계는 뭐예요?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뭐에 의뢰한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한다? 지적측량 수행, 1번과 2번을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행자한테 의뢰하지. 절대 소관청에 의뢰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거기 줄치세요. 동그라미 4번에. 거기서 있죠?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를 받을 때는 기간 일자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거기 있죠? 동그라미 쓰세요.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 자, 그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언제까지? 직시가 아니라 그 다음날도 아니고, 지체 없이도 아니고, 그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써 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동그라미 치고, 지적소관청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거 시조지사 나오면 틀려요. 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렇게 보자. 소관청에 제출한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수수료는 뭐예요? 수수료는, 자, 수행자한테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응? 수행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측량에서 공부를 정리할 때는 조사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자,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에 준해서 소유자한테 징수하죠? 그거 징수하는데 그 날짜가 옆에서 30일 하세요. 30일까지 안 내면 그 써놓으세요. 30일이라고. 그 옆에다가. 30일까지 안 내면 지방세 체납처분해야 한다. 근데 토지가 바다가 된 거에 대해서는 바다가 된 것도 억울한데 돈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러하지 않다 써놨죠? 그건 안 받는다. 그런 얘기 지금. 자, 2번 별표해 주세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은 중요해요. 계속 시험에서 잘 나오니까. 그 2번 있죠? 거기. 362쪽 맨 아래 2번. 그 기간과 검사 기간. 그건 별표 놓고 그거 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측량 기간은, 이 측량 기간을. 측량 기간은 뭐예요? 측량 기간 얘기인데, 측량 기간은 일단 뭐예요? 자, 측량에 필요한 기간 얘기인데,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 있죠? 검사 기간은 4니까 며칠에 이거? 4일이다. 그래서 측량 기간은 며칠이고, 5일이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라고? 4일이다. 그래서 여기, 5일, 4일, 그거 외울 거 없죠? 왜? 그, 측량 4, 4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적 측량 기간은 읍면동 구별 없이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구별 없이 며칠로 한다는 게 이거. 4일로 한다. 4일이 단점. 근데, 자, 만약에 뭐야. 지구 전국 관광 곳곡에 이게 수십만 개가 이런 기준점이 설치되고 있다 그랬죠? 자, 설치되어 있는데, 자, 천재지변에서 예컨대 뭐예요? 만약에, 자, 산이 뭐야. 붕괴돼갖고, 이런 기준점이 없어졌다. 아니면 도로라든가, 자, 어디에 맨홀 저기 간지 뭐야. 푹 꺼져갖고, 어? 자, 이런 도건점들이 없어졌다는 쪽. 그러면 이런 뭐예요? 이런 기준점을 뭐 하는 거이고, 이 기준점을 뭐예요? 기준점을 설치하는데,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뭐예요? 이하까지가. 자, 일단 4일이 단지. 그러면, 자, 15개를 뭐 하는? 초과하는? 초과하는, 이렇게 초과하는. 초과하는 몇 개마다? 4점마다. 하나부터 4점마다 며칠을, 1일을 가산한다. 1일을. 그 만약에 이걸 케이스식으로 해서 만약에 몇개 나오게 되면 이 21개다라고 한번 따져보면 이 21개를 뭐예요? 설치하는 데는 며칠이 걸리냐는 거죠.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초과는 몇 개마다? 4점마다죠? 4점마다. 4점마다 그러니까 일단 15개 4개 더하면 이게 19개죠? 19개죠? 그러면 플러스 뭐예요? 플러스. 자, 일단 21개에서 19개면 2개 남죠? 2개. 2개 플러스 2개. 이것도 하나부터 네 점마다가 1이니까 두 개도 이제 1을 가산해야 되겠죠? 총 6일이다. 총 6일. 얘기입니다. 6일. 그래서 여기, 자, 시험 문제 가로지 번호 이렇게 해갖고 그 사자들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나오니까 거기 다만 그래서 보세요. 기준점을 설치하는 측량 또는 검사를 할 경우에 기준점이 15개 이해할 때그 4일 동그라미 치고 15개 이해할 때 며칠? 4일. 그 15개를 초과하는 뭐예요? 4일에 동그라미. 4일에 초과하는 몇 개마다? 4개마다 1일 가산한다. 그거 444 있죠? 한 문제씩 다그 4만 가로 집어넣고 그거만 4 집어넣는 것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444. 그거 한번 다시 보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쌍가리 2번 있죠? 쌍가리 2번. 이렇게 뭐, 이렇게 법을 정해놨는데, 누가하고 수행자하고 뭐예요? 누가하고 소유권자하고 이제 합의를 했다니, 합의. 합의를 해갖고 날짜를 정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측량 기간은 뭐예요? 측량 기간은 몇 번에 몇이고,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고, 검사 기간은 몇 번에 몇이다? 검사 기간은 4분의 1이다. 이게 4분의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례 형식으로 나왔던 게 뭐예요? 날짜를 40일 주어지고, 곱하기 4분의 3 하게 되면, 자, 10이죠? 30일이 이게 측량 기간이고, 그다음에 40 곱하기 뭐예요? 40 곱하기 4분의 1에서 10일이 이게 뭐예요? 이게 검사 기간이고,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물론지 뭐예요. 물론 한 5년 전에는 20일 주어주고 다음 중 검사기간은 며칠이냐 그래서 4번에서 며칠이고 5일 하는 자 우리가 한 5년 전에 시험에 났던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5분의 3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올 수 있고 사례 형식으로 케이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꼼꼼히 잘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측량 성과의 검사 얘기 나오는데 자 검사는 왜 하느냐 하니까 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건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아까 측량은 자 누가 하고 수행자가 이제 민간인이 하는 거니까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자 토지가 생겼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하려면 이 대장에 자 을이라는 수행자가 와서 측량하죠. 근데 만약에 면적이 뭐예요? 1430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뭐예요? 아는 사이라 서로 짜고 야 이거 1500으로 하자라고 이럴 수 있다죠. 그래서 누가 이 국가기관인 소관청이나 시도지사는 이 을이라는 수행자가 측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뭐가 필요하다는 게 이거 검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 검사.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검사 측량은 검사 측량해달라고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알아서 할 일이지 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몇 페이지에 그 이 362쪽에 그 측량의 의뢰 나오죠. 그 의뢰 옆에다가 자 의뢰할 수가 없는 거 이거 적어놓으라는 얘기니까 뭐하고 재수자 측량이나 검사 측량은 뭐 하지 않는다고 의뢰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노트죠 노트 나눠드린 노트 있는데 그 노트에 이제 그거 필기하기 싫으면 노트를 옆에 보시고 그 노트에 몇 쪽이 너 이거 갖고 있었어? 노트에 몇 쪽 보시면 거기 노트를 보시면 거기 측량 대상 그래서 그 구분 절차 나오죠? 의뢰 그래서 거기 측량 수행자는 검사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걸 써 있죠? 근데 하나 안 써는 게 있구나. 여기 32쪽에 32쪽에 네 어서 오세요. 예. 공부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놀래갖고 이게 지금 무슨 이거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여기 32쪽에 예? 이거 나중에 이거 하나 받으세요 이런 거 노트 하나 예? 예. 아니 근데 그 저거 원래 주간에 오세요 야간에 오세요? 맞다? 아 왜 야간 수업 하시는 거예요? 나가셔서 다른 거 갖고 오세요. 원장님한테 뭐 다른 거 달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책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 무슨 책인데 그게 제목 보세요. 뭐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세법이요? 그럼 저기 바꿔보세요. 그럼 공시법이라고 바꿔보세요. 예, 책을 잘못 갖다 그러고 이거 노트 하나 뽑아달라 그랬어요 나중에. 아니 이거 제 수업 시간에 볼 거예요. 예, 그냥 뽑아달라 그랬어요. 네네. 아니 제가 안 괜찮아서 그렇지. 아니 뭐 미안한 마음에 아니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난 놀랐어요 지금. 갑자기 왜 한 분이 왜 들어오시나 지금. 예? 몇 시째셨어요? 아, 예. 아니 옛날에 그 저거 노동부에서 거기 그 돈을 줘가면서 공부하는 그런 적이 있어갖고 갑자기 그 교육부나 이런 데서 그 학원에 갑자기 불시에 막 검은 나고 막 그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옛날 생각 갑자기 나갔고. 예. 아니 그 전에 한 번도 공부 안 하셨어요? 동영상 같은 것도 안 보셨어요? 한번 보긴 봤죠? 네네네. 하여튼 그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 번 더 그래도 남들한테는 한번 봤다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 1편 봤다고요? 1편? 아 예. 그럼 안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왜냐면 요즘 동영상 있어갖고 요즘은 그래도 학원 같은 데 가면요 공부 좀 하고 오시는 분이 계셔갖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번 오늘 처음 왔는데 그 왜냐면 그게 감출 수 없는 게 뭐냐면 알아듣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가 이렇게 끄덕이거든요. 모르는데도 막 끄덕이고 말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느 학원 가니까 어떤 분이 막 나이 한 63세 되신 분인데 처음 했다는데 막 대답도 잘하고 주위 사람이 놀래. 저분 처음 왔다는데 막 갑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덕도 저분 처음 왔다는데 저렇게 대답을 잘하나 봐.
그런데 아마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 네. 자, 여튼 책은 몇 페이지 보시냐면 지금 그 362쪽입니다. 362쪽에. 362쪽에. 이쪽에. 거기 지금 방금 저 뭘 설명했냐면 그 측량 의뢰를 하는데, 의뢰 못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지적 재조사 측량을 의뢰하지 못하고,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답을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검사 측량을 의뢰하지 못한다. 이 지적 재수사 측량은 국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검사, 그 책에는 안 써 있어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 검사 측량은, 검사 측량은 당연히 알아서 뭐예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할 일이지, 누가 하는 게 아니라고. 자, 소유자가, 자, 검사 측량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몇 페이지 다시 보시냐면, 363쪽, 그 다음, 그 바로 오른쪽에, 363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362쪽, 3쪽 그러죠? 제가 그 뭐 몇 페이지 보시는지 모르는데 고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이 홀수는 오른쪽 보셔야 되고 짝수 페이지는 왼쪽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쳐다보면 고개가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 저분 지금 피곤하구나. 아, 네, 그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응? 자, 그러면 오른쪽에 그 363쪽 보시면 자, 지적 측량 성과의 검사 그래서 거기 1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수행자가 측량을 하였으면 민간인한테 맡겨놨으니까 누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있죠? 대도시시장 또는 소관청은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물론 이게 대도시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근처에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자 뭐가 있냐면 그 일산 있죠? 고양시라든가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이라든가 안양 편총 이런 게 이런 걸 대도시라고 그래요. 대도시. 자, 인구 몇만 이상? 50만 이상. 뭐가 있는데요? 구가 있지만 구는 구가 있지만 청주 같은 여기 청주가 가깝나? 청주가 가깝죠? 청주 같은 경우도 그걸 대도시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그건 이제 구는 그게 뭐가 아니니까 민선이 아니라 관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대도시라고 그래요. 대도시가 아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자, 뭐가 없어요? 구가 없죠? 인구 50만이 안 되고 33만이니까. 그래서 세종시가 인구가 세종시가 몇 명인가 하면 세종시가 뭐예요? 이게 시읒이죠? 그러니까 30만이야. 그래서 세종시는 시읒이니까 30만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시도지사나 대도지사장이 뭐 해야 된다고 검사해야 되는데 다만 거기 보게 되면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측량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다. 근데 그 그러지 않다는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측량이 뭐냐면 거기 쌍가리 1번에 1번 있죠? 그거 중요해요. 1번 별표 주세요. 그 1번 앞에다. 1번 앞에서 별표 주시고 자, 경계보건 측량이라든가 지적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 수 있죠? 그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꼭 잘 암기해두셔야 돼요. 자, 검사 대상이 아닌 게 뭐가 있냐. 네, 검사 대상이 아닌 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검사 대상이 아닌 거 보자. 자, 이렇게 검사 대상이 뭐예요? 검사 대상이 아닌 게 있는데 그 아닌 게 뭐냐, 아닌 거. 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경계 무슨 측량하고, 경계 보건 측량하고. 지적 뭐예요? 지적. 자, 현황 측량 있죠?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뭐 하지 않는다는 게요? 검사하지 않는다는 게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보자니까. 경계 보건 측량은 이렇게 이런 면적 같은 것을 잘못 등록하면 원래 1430인데 1500이라고 잘못 등록하면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는 게 피해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확히 측량했는지 그걸 검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특히 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라든가. 왜? 경계도 도면상에 만약에 뭐예요? 이 도면상에 이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뭐예요? 경계를 조금만 잘못하면 남한테 피해를 보게 되죠? 그래요. 이런 경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좌표 같은 것은 뭐예요? 민감한 문제다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런 거는 검사해야 돼요. 근데 경계본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어떤 다툼이 있느냐, 아니고 어떤 다툼이. 자, 이 두 사람 사이의 다툼이 어떤 다툼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상우에 내 땅은 이만큼이다, 을은 내 땅은 이만큼이다, 다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 소관청에, 자, 어떤 시청이나 구청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나와갖고, 조사를 해서, 자, 누가 이 갑아 네 땅은 이만큼이고, 을아 네 땅은 이만큼이다라고 경계를 복원해 주는 거죠. 이건 지상우에 경계를 복원해 주는 것은, 경계 면적 좌표를 등록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 검사한다, 검사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지금. 그 다음에 현황 측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적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 우리가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짓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의 뭐예요? 땅을 침범했는지 눈에 안 보여요. 경계가 없으니까. 항상 도상상의 경계다 보니까. 도면상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건물을 짓다 하게 되면 항상 현황 측량을 실시해 갖고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의 바닥 위치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항상 표시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자,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위에 있는 뭐예요? 지상 위에 있는 건물의 바닥 위치가 건물의 위치가 다른 토지의 지속도나 임야도의 경계에 대비해서 그 현재 상황을 측량하는 걸 우리가 이거 자, 지적 현황 측량이에요. 건축물의 현재 위치, 건축물의 현재 위치 하면 현황이에요. 항상 무슨 단어가 나와, 이거. 현황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외워야 된다, 아니,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복자하고 모자고, 복자하고 현재 따서, 자, 복현인은 뭐 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현인은 검사하지 않는다. 그 혹시 집에 반려견 키우세요? 아, 반려견 같은 거 안 키우세요? 저도 키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싫어하지는. 그래서, 아니, 어떤 아이가 반려 고양이 키우는데, 이름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래요, 이름이 그래. 왜 그래냐, 그랬더니 자기가 방실해요. 그래서, 자기 성이 방실해, 방그래. 그래서, 그래라 그랬는데, 내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뭐라고? 복현이라고 바꿔왔고, 걔 부를 때마다 외우라고.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아니, 외우셔야 돼. 왜냐면 내가 왜 외우라고 하냐면, 우리 시험이 문제가 40문제인데, 이 40문제를 뭐예요? 50분 내에 풀어야 되려면, 답안 작성하려면, 최소한 15분은 답안 작성해야 돼. OMR카드. 되게 못하는 사람 안 와요, 그거 점 찍는 거.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고등학교 때 OMR카드 한번 저기 했고, 트라우마 걸려갖고, 또 그 고생하는 사람도 많아요, 좀. 그래서 한 15분은 줘야 되니까, 적어도 이거, 40문제를 1분 다 한 번씩 풀어야 되는데, 이해만 해갖고는 안 돼요. 암기를 해놔야지 빨리빨리 눈에 딱딱 띄지. 에?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한 문제 풀고 있죠. 그다음에 뭐 고개 쳐다보고 후 한숨 쉬고 있죠. 그 사람 유심히 보세요. 왜냐면 내년에 또 만날 사람이야 그 사람. 절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계속 파파파파파 이렇게 찍어가야지. 언제 한 문제 풀고 천장 쳐다보고 한숨 쉬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뭐 외우자고 복현인을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현인은 검사 대상이다. 올해 나온다 그랬어요. 꼭 좀 암기합니다. 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번에 별표 치셔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지적진작 성과의 검사 방법 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라고 써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지적 측량 수행자는 그 측량부 결과도 면적 측량부 성과 이거 외울 거 없어요. 이런 것은 이제 검사 받아야 되는데 거기 다만 한번 출처보세요. 자 지적 삼각 측량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하는 지적 확정 측량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된다 써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 면적 규모 이상이라 했죠?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세종시 같은 경우에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규모가 굉장히 크죠? 이건 특히 시도지사나 대도지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고 만약에 뭐라 하면 나처럼 뭐예요? 미만일 때는 있죠? 미만일 때는 소관청에 검사 받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검사는 자 누구한테 검사 받는 걸 기본을 하는데 소관청에 검사 받는 걸 기본을 하는데 무슨 측량과 지적삼각측량과 지적삼각측량과 자 그다음에 지적확정측량 있죠? 이 확정 측량인 경우 있죠? 확정 측량인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지정해서 정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 규모 이상일 때 있죠? 면적 규모, 자, 이 규모 뭐라면 이상이라면 뭐야? 이상이라면 특히 누구한테 시도지사나 자, 뭐예요? 대도시 시장한테 뭘 받으라는 게 이거. 이 사람한테 검사 받으라. 뭐일 때 이상일 때 그렇다.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해보자. 그래서 3. 그 삼각진장 3이죠? 네, 확정진장 학이죠? 그 시도지사, 대도지사이니까 도죠? 3학도 이상. 3학도 이상은, 3학도 이상 하니까 삼각과 학정측냐, 뭐예요? 학정측냐, 3학도지사한테 검사하는데 뭐일 때, 규모 이상일 때. 아까 미만일 때 뭐라 했어요? 소관청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천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이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다시 끊어가겠습니다. 사막도. 다시 사막도.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천이는 검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 사막 그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그 우리 목 제가 옛날에 목그 작년에 목포로 강의를 가면 그 비가 오는 날이면 목포역이 딱 내리면 캐스터 목포역 있죠? 거기서 노래가 흘러납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그 목포에는 노래가 딱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구절이 있어요. 뭐. 사막도 그 노래가 딱 있어요. 사막도가. 그걸 연상하시고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거 외워두셔야 돼 이거. 요새 좀 목이 좀안 좋아갖고 노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사막도 상각과 합정식량은 도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도지사한테. 자 도지사한테 하는데 거기 뭐야? 이상일 때만 그렇다는 게. 미만일 때는 누구한테 하고? 소관청한테 하고. 근데 복현이는 뭐 하지 않는다? 검사하지 않는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지역식량 기준점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새 잘안 나오니까 기준점에 대해서는 아까 종류가 삼각점하고 보조점하고 도점 있죠? 근데 이 보관하고 열람은 뭐 그렇게 요새 잘안 나오니까 나중에 문제 풀때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동영상 공부하시는데 또 공부하신 분도 많으시는데 이거 야간에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이것까지 뭐안 나오는 것까지 볼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넘기세요. 자, 손해배상도 우리 범위가 아니니까 쭉 필요 없고 넘기시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적식량 지적위원회 적부 심사했는데 거기 369쪽을 보겠습니다. 369쪽. 자, 369쪽에 뭐가 있어요? 지적위원회가 있죠? 근데 이 지적위원회는 자, 지방지적위원회하고 어디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적위원회가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적법을 통틀어서 위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축척변경위원회하고 자, 지적위원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지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자,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가 뭐예요?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온다. 하나는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자,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지방지적위원회. 자,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하나. 딱 하나 뭐냐면 뭐를 심의 해결하냐면 지적식량 자 적부 심사라고 하는 걸 그것만 딱 심의 해결해 딱 하나만. 그러니까 지적식량 적부 심사 이이 지적위원회는 딱 하는지 뭐라고 지적식량 적부 심사 있죠? 적부라고 하는 것은 지적식량이 적당하냐 아니면 뭐예요? 부적당하냐 있죠? 부적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적부 심사만 한다니 적부 심사 요거 딱 하나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중앙지적위원회는 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는 다섯 가지 일을 해요. 다섯 가지. 왜 다섯 가지, 자, 다섯 가지가 되냐 하게 되면 그 중자를 가면 중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다섯 가지 일을 해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그 다섯 가지가 뭐냐, 이 다섯 가지가 뭐냐 이렇게 따져보면 이 다섯 가지가 중앙에, 국토교통부 중앙에, 정부 중앙에 지적에 관한 뭐예요? 지적에 관한, 이런 지적에 관한 뭐예요? 정책을 뭐예요? 정책을, 자, 개발하고, 자, 정책 뭐예요? 정책, 개발하고 뭐예요?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있다. 이게 지적정책 개발. 그 지적을, 정책을 개발하려면, 지적측량, 지적측량 뭐예요? 측량, 기술을 뭐 해줘야 되고, 기술을 연구해야 되고, 측량 기술을 연구했으면 써먹을 놈을 키워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적 기술자를 뭐예요? 기술자를 양성하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사람을 양성한다고 사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머리 까만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말을 그 지금 대개 그 자녀분 있죠? 자녀분이 말다잘 듣습니까? 잘 듣지는 않죠? 아 제가 왜냐면 제가 저 신혼 때그애 엄마가 이제 애그 우리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딜 그한두번 갔더니 거기 지난해 가본 마이산 있죠? 마이산 예? 마이산 있죠? 거길 두번 갔더니 애가 말을 안 들어요. 나참 희한하네. 그래서 그 결혼을 앞둔 젊은 친구한테 내가 얘기하면 절대 어디 가지 말라고.
거기 마이산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애들을 뭐 애들 말하자면 징계를 해야 되겠죠. 징계. 그래서 기술자 양성하다가 말 안 들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저 기술자의 뭐예요. 기술자. 이 기술자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징계한다.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재심사래요.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적부재심사한다. 적부재심사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뭐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자, 시험 문제. 다음 중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결사항에 대해서 옳은 것 하게 되면 이 다섯 가지 중에 모자만 지적측량 적부 요 제자만 빼면 여기 답이겠죠. 다음 중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 심의결사항이 아닌 것 해도 요것만 빼면 되잖아요, 지금. 인 것 해도 이거고, 아닌 것 해도 이거고, 근데 항상 제자들 하면 어디서 하는 거, 이거.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데 요즘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징계하고 양성 있죠? 기술자 징계하고 양성을 한번 기억을 해달라. 그 얘기 지금. 그래서 거기, 자, 369페이지에 거기 2번 중앙지적위원회, 자, 1번에 지적 관련 정책 개발하고 기술자 측량 기술 연구하고 적부 재심사, 재심사할 때 제자 동그라미 쓰세요. 제자. 그 그냥 심사가 아니라 뭐라고? 재심사죠. 재심사. 제자 들어가죠. 자, 넘겨보시면, 거기 4번에 뭐예요? 기술자의, 뭐예요? 거기 4번에 기술자의 양성 있죠? 양성 동그라미 치고 양성. 키운다는 게 양성. 그 다음에 거기 징계 오고 있죠? 징계. 그거 4번하고 5번하고 그 재심사고 3, 4, 5번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3, 4, 5번. 1번과 2번은 답으로 안 나오니까 3, 4, 5번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중앙지정의 구성 있죠? 구성. 자, 줄만 줄이나 쳐놓으세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몇 사람 이상?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이다.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업무 담당 국장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에요. 자,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 어쩌다가 한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나오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가 안 돼봐서 그러지만 그분 되게 바쁘신 분이야. 바쁘신 분이에요. 절대 그 바쁘신 분이 위원장하고 이러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생각하지 마.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하튼 누가 국장이라는 게 국장이고 부원장은 과장. 저 부원장은 과장이고.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4번에 그 2년이라고 동그라미 치세요. 위원장, 부원장은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을 제외한 위원회 인구는 몇 년을 한다는 얘기고. 2년을 한다. 이렇게. 예, 그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자, 위원과 제척기피 회피는 이거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는데 30년 동안 한 번 나온 거예요. 30년 때 한 번 나온 걸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 말고도 볼 게 많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거기 372페이지 중앙지적위원회 회의. 그래서 자,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오긴 나왔는데 그 날짜 하나 보세요. 날짜 하나.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의장이 이제 자 회의를 소집하는 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 가반수 추적에 가반수 이제 찬성이죠. 그 다음에 거기 자 회의 저 그 동그란 쌍가루 5번 있죠. 5번에 보시면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뭐 할 때는 소집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동그라미 5일 전. 그걸 7일이라고 해서 이제 틀리는데 5일 전까지 위원회 이제 통제한다 써 있죠. 그게 답이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면 그 회의를 하러 오라고 하는 얘기죠. 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오라니까 오나라 오나라 그래서 5일이야. 왜 5일이라고? 오라고 하니까 5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회의하러 오라고. 오나라 오나라. 그래서 5일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7일 틀렸어요.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지적측량 적부심사 그건 이제 그거 별표합니다. 뭐 작년에도 나왔는데 작년에 답은 뭐예요? 답은 그 기술자의 양성이 답이었으니까 자, 그건 뭐예요? 계속 요즘 책은 잘 나오니까 그건 좀 잘 봐주자는 게 적부심사. 이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측량을 줘, 측량.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측량이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 조상님한테 들을 때는 우리 경계가 뭐예요? 경계와 저 뚝을 경계를 해서 중앙인데 왜 하단부로 돼 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갖고 측량이 잘못됐다고 여긴 사람 있죠? 측량이 잘못됐다고 여긴 사람 누가? 토지 소유자. 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거기 뭐예요? 거기 경계에 관련돼서 또 이해관계 있죠? 자, 옆집 사람. 이해관계.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 있죠? 이 측량 수행자가 자, 수행자가 뭐예요? 측량의 불만을 품으면
지적 측량이 뭐예요? 지적 측량이, 자, 적당한지, 아니면 뭐라고, 부적당한지. 자,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적부입니다. 측량이 적당하냐, 아니면 뭐라고, 부적당하냐, 이게 적부라는 거죠. 그럼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뭐예요? 저를 신청하는데, 누구를 거쳐서? 시, 도지사 있죠? 시, 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지적, 위원회요, 뭐예요? 위원회. 뭐할수 있다는 게 위원회. 여기에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자,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지, 만약에 뭐예요? 시 도지사에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항상 어디에다가? 지방 지적위원회.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응?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시도지사가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뭐에 회부를 하는데, 이 회부하는 날짜가 며칠이에요? 그게 바로 30일입니다. 회부 날짜가 며칠이다? 30일 이내에 회부를 합니다. 그러면 회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30일 이내에 회부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이 지방지적위원회에서 뭘 해요? 심의결을 해요, 심의결. 이 심의결 한다. 이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날짜가 60일입니다. 자,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차 한번 연장을 하는데, 그 1차 연장하는 날짜가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30일입니다. 30일. 자, 30일 단. 근데 만약에 심의결 마치면 다시 누구한테? 시 도지사한테. 자, 즉시 뭐 해주면? 즉시 송부를 해주면, 송부해주면. 누가? 이 시도지사가, 뭐, 심사지사가, 자, 심사청구인. 심사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관계인한테까지, 뭐, 이해관계인까지, 뭐 해줘요? 통지랍니다, 통지. 이 통지하는 날짜가, 이게 마침 며칠이에요, 이게. 이게 7일이잖아요, 7일. 그럼 여기 불만을 품죠? 왜? 심사청구인이 측량이 잘못됐다고, 심사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심사가 잘 됐다, 나면 열받는다죠. 열받으면, 자, 뭐 하라는 게 이거. 자, 적부 뭐 한다? 적부 재심사를 한다. 적부 재심사. 적부 재심사를 하라는 점. 이 적부 재심사를, 자, 며칠까지? 예, 90일까지.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렇게. 교통부 장관을 뭐예요? 장관을. 이 사람을 뭐예요? 사람을 거쳐서. 어디에? 자,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중앙 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뭐예요? 회부하는 날짜는 똑같이 있다. 이게 30일에. 그 음악으로 따지면 도돌림표랑 똑같아요. 도돌림 똑같으니까. 날짜만 외우시는데 그 날짜가 이제 뭐예요? 날짜가 여기 회부 날짜 30일, 심의결 뭐라고? 60일. 한번 연장 30일. 안 되면 한번 30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일이고, 그 다음에 며칠이고, 이거 90일이고.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절대 사람한테 적부심사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다고? 위원회에 청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재심사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위원한테 한다는 거고. 날짜가 이제 뭐예요? 날짜는, 자, 30일 아니면 뭐예요? 30, 36 아니면 이렇게 날짜를 외웁니다. 36 아니면, 36 아니면, 안 되면, 아니면, 37박수, 37박수 구한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 이 구가 이제 90일이죠? 이게 구가. 그래서 30일, 60일, 60일 심의해결 안 되면 30일 한번더 하고, 회부 날짜가 7일이고. 그래서 요 그림을 그려놓은 게, 요 있죠? 요거 맨 뒤에, 여기. 그 원장님이 복사해서 준다 그러죠? 네네, 그렇죠. 여기 맨, 몇 페이지 39쪽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39쪽에, 39쪽. 밑에 그림 있죠? 밑에 그림 있고, 여기 왼쪽에 거기, 왼쪽에 날짜 써놨죠? 36,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 바로 위가, 그 16번이 이제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복현이는 검사하지 않나가, 거기 바로 그 16번에 그거 있죠? 있죠? 암기하는, 요것만 제대로 요 6페이지 정도만 요것만 암기해도,
웬만큼 저희가 돼요. 근데 암기하는 이유는 이해하고 암기하라고 하는 이유는 제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저, 암기하지 않으면 제 시간 내에 딱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다 풀지. 시간은 제한된 시간이 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암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372쪽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그래서, 자, 그 쌍가리 일본의 맨 뒤에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뭐예요? 자, 적부 심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그 다음에, 그 쌍가리 3번에, 그, 자, 시, 물론 쌍가리 이번에 해부 날짜가 30일이니까 30일 동그라미 치시고, 쌍가리 3번에 그, 자, 쌍가리 3번에 그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계라고, 부득이한 경우에 1차 한번 연장하는 게 며칠이라고. 거기 30일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쌍가리 5번에 거기, 자, 시도사한테, 시도사가 이제 송부받으면 7일 동그라미 치시고, 7일 이내에 심사 청구인 및 누구한테까지 이해 관계낸 데까지 통지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쌍가리 6번에 거기에 불복하면 90일 동그라미 치시고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다가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그 날짜 좀 잘 봐두시고 기억을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이제 맨 뒤에 보시면 문제 한번 나왔던 문제 중에 어디 보시냐면 페이지 381페이지를 보세요. 381페이지 보시면 그 382페이지 그 가로지 보는 문제 나오죠? 382페이지 6번 문제. 그래서 자 지적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며칠이다? 4일이다. 며칠이라고 4일이다. 4일이다. 그러면 자 거기 다만 기준점을 설치해서 측량 검사할 경우에 기준점이 15개 이하일 경우에는 그 기억이라 되어 있죠? 그게 4일이에요. 1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4일에 초과하는 몇 개마다 4점마다 그래서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444가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그랬죠? 444가 들어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거기 7번 문제 보시면 자 뭐라고 저 그 다음 같은 예시의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그래서 그게 사례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사례 형식으로 그 사례 형식으로 나왔는데 거기 자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측량 그 일단 날짜가 며칠 줘졌어요. 40일로 줘졌죠. 40일 줬으니까 측량 기간은 4분의 3이니까 30일이고 검사 기간은 4분의 1이니까 10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5분의 3 이렇게 틀리고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사례 형식으로 나오니까 보라니까.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자, 맨 끝에 그 384페이지에 그 설명조 틀린 거 있죠? 다음 중 어디에서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그 틀린 거 그래서 거기 2번을 보겠으면 그 지방지적위원회는 딱 한 가지만 한다 그랬어요. 뭐만 한다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한다 그랬죠? 근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거기 징계 나오죠? 징계 나오죠? 징계는 아까 어디서 한다 그랬어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 중앙지적위원회. 그 얘기 지금. 그러니까, 거기 징계하고 기술자 양성하고 징계하는 거 있죠? 그걸 항상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한다. 그걸 외우지 않으면 그냥 딱 하나. 지방지적위원회는 오로지 한 가지만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라고? 지적측량 적부심사만 한다. 근데 그렇게 외우시던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등기법 하겠습니다.